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수로 이식된 철권 3의 해금 조건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히든 캐릭터와 숨겨진 모드를 해금하는 방법입니다. 아케이드 모드를 1회 클리어하면 쿠마가 해금됩니다. 이후부터는 다른 캐릭터로 8번 클리어하면 크루 5거까지 해금됩니다. 10명의 기본 캐릭터로 클리어하면 엔딩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시어터 모드가 해금되고 철권 볼 모드도 같이 해금됩니다. 철권 볼 모드는 상대방 진영 바닥에 공을 떨어뜨리거나 공을 쳐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인 미니게임입니다. 참고로 본이 등장할 때 승리하면 본이 해금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서바이벌 모드로 플레이해서 랭킹에 든 다음에 이름을 본으로 작성해도 해금됩니다. 16명의 캐릭터로 클리어했다면 타이거 잭슨이 해금되며 에디에서 세무 버튼이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됩니다. 마지막 캐릭터인 보스코노비치는 철권 포스 모드를 4회 클리어하면 해금됩니다. 다음은 숨겨진 복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우에서 세무 버튼이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3P 복장이 선택되고 건잭, 안나, 진, 샤오유는 플레이 횟수에 따라서 3P 복장이 해금되는데요.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아도 게임 오버 후 컨티뉴를 하면 플레이 횟수가 채워집니다. 참고로 진과 샤오유의 교복 복장으로 대결을 하면 학교 스테이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